갔다가 이렇게 강의장에 쓰니 좀 새롭네요, 마음이. 자, 자들 휴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어느새부턴가 아이들이 크고 휴가라는 단어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유산아를 만나서 늘 여행 같은 삶을 네, 살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많은 PPT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혹시 김포 강화도 아시나요?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는 김포에서 많이 자랐고요. 어렸을 적에는 논이 김포 평야 유명하죠? 논 별을 갈고 나면 겨울이면 그 논에 물을 받아서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던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가깝기 때문에 유적지를 많이 어렸을 때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자, 연평도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없죠. 저는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평도는요, 밀물 썰물이 있어요. 물이 쫙 빠지면 저렇게 조개도 잡고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소라도 죽고 굴도 캐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망둥이 낚시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또 자, 여긴 어딜까요? 네, 백령도라고 써 있는데 이 그림은 두문진이라는 곳이에요. 자연 경관이 굉장히 멋진 곳이고 저가 여기서 만들어졌대요. 네, 제가 여기서 만들어졌대요. 저희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백령도는 심청이가, 효녀 심청이가 몸을 던졌던 그 인당수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모르셨어요? 어머나. 그리고 인천, 혹시 인천 시민 계세요? 인천 시민은요, 연평도 백령도 백값이 50% 할인이에요. 연안부대에서 아시죠? 한번 네,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또한 여기는 어딜까요? 네, 저의 고향이자 부모님이 살고 계신 포항이에요. 늘 새해면 여기 호미국 가서 우리가 소원을 빌고 떡국도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이사를 진짜 여행처럼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네, 저희 아빠가 해병대 직업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3번, 네, 중학교 2번, 고등학교 때는 전학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을 살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 이사 가서 전학 가면 뭐 시켜요? 우리 유산을 하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게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세요. 제일 싫었죠. 제가 정말 싫었거든요. 저는 극아이에다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울고 온 적도 있어요. 그냥 말도 못하고. 이랬던 저를 저희 아빠가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랬던 추억으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일을 만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늘 지금도 여행 같은 이사를 다녀보고 싶은 제 의지로, 그때는 아빠의 직업 때문에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말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본인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이 가지고 계세요. 월남전을 두 번이나 참전하셨고 지금 빵빵한 진짜 연금을 받고 여유롭게 살고 계시면서 저는 포기하셨어요. 저보고는 뚱뚱해서 너는 여군을 가도 탈락을 한대요. 그래서 아예 시험도 보지 말래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동생은 반강제적으로 네, 해병대 부사관을 입대시켜서 올해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오래 했죠. 본인이 그렇게 퀄리티가 있고 자신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근데 남동생도 정말 반 울면서 끌려갔는데 그 삶에서 또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걸 찾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싱글이에요. 50인데 조금 애석하긴 하지만 그 친구도 네, 빵빵한 연금을 받는다고 그 위로를 갖고 살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맨날 열심히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맨날 어디가 아프다고. 라는 제가 조금 전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면 아이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바꿨죠. 근데 저는 저희 아빠 직업이 본인이 만족하는 만큼 되게 자랑스럽고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남동생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그 평생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멋져 보였어요. 근데 저는 어떤 직업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에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는 기술만 있으면 공무원이 안 되면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해서 저는 미대 준비를 하다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러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무슨 기술이냐요?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 했더니 여자가 팔자가 세진다고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를 군인은 안 됐더니 군무원이라는 걸 시켜보겠다고 아까 보여드린 그 백령도 있죠? 거기를 끌고 가셔서 거기서 공무원을 시키려다가 거기서 낙방을 했어요. 그 이후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령도에서 탈출을 해서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피부관리라는 네, 피부관리사라는 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남들은 대학 공부를 할 때 저는 자격증 네, 공부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요. 취득만 한다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경험이 다죠. 실력을 갖춰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만의 내 퀄리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직은요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리고요 누가 대놓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눈치껏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센스로 내 손님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었던 저는 정말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시간 투자, 돈 투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했죠. 취업했는데 제가 지금 23살 때부터 피부관리를 했는데 첫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학원비가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30만 원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가 원하고자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고 이것 또한 경험이고 이것을 쌓아서 내 퀄리티를 만들어 간다고 하니 그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니 어느 정도 경력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되니까 나는 정말 힘들게 애쓰게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 저의 최종 목표인 네, 제 샵을 오픈합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체인샵 같은 것들 많이 오픈하는데 저 때만 해도 제가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으면 손님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제 경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샵을 오픈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까? 1,000만 원을 벌까? 2,000만 원을 벌까? 너무너무 목표였기 때문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돈은 좀 벌었었어요. 근데 돈을 벌다 보니 직원들이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 제약,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이 돼서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상을 저기 한 직업에 20년 넘게 하신 분도 많죠. 근데 저는 노동 수입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7, 8명 관리를 하고 나면 온몸이 젖을 정도로 내 일을 했어서 정말 노동 수입의 한계를 네, 느낄 때쯤 네, 다른 것에 대해 눈을 뜹니다. 혹시 저처럼 최종 목표가 나만의 샵 아니면 나만의 자영업, 나만의 가게를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돈이 좀 여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영업을 해서 매달 매달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통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샵을 오픈하거나 자영업 가게를 오픈한다고 처음부터 돈에 이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래서 봤더니 저와 똑같은 이유로 창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만의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근데 창업 비용을 보면 저도 한 그때 조금 김포에서 오픈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한 5천 조금 넘게 든 것 같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이 최소였고 지금 보면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억 단위를 부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도 5년 안에 폐업을 한대요. 저는 제 샵을 2021년에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네, 샵을 정리했어요.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고 나니까요. 네, 남은 것은 보증금. 네, 보증금이었고요.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었어요. 온몸에 예, 관절관절이 다 무너져서 만성 퇴행성 질환.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어깨 회전근개 파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자, 몸으로 돈을 벌었죠. 몸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거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0이 넘어서 아프다 아프다 하는 건 정상이래요. 그 아픈 걸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지만이 그게 살아가는 인생이래요. 50이 될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은 내 몸들을 썼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돈을 벌려고 제 목표라고 꿈이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
을 거쳐서 일을 했지만 남는 것은 네, 두 가지뿐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소리 듣고 창업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만의 일인 거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안 아프신 분들은 안 아프세요. 저는 좀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다 그런 디스크 질환이고 척추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했던 일들도 목표점에 도달하고 이루었지만 한계가 있더라. 어떤 한계? 한정된 시간, 그 다음에 공간적 제한. 이런 것들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 없을까라고 할 때쯤 네 저는 어떤 사업을 한번 전달받게 됩니다. 제가 했던 일은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일을 했고 아무리 실장님 직원을 뒀지만 그분들에게 뭔가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똑같은 10만 원을 들고 피부관리를 받으러 왔는데 경력이 많은 원장님한테 받으시겠어요? 이제 2, 3년 된 피부관리사한테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경력이 많은 이왕이면 내 돈의 투자 가치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해도 항상 혼자 일하는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하려니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제안받은 사업은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나를 통해서 연결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다시 아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제한이 없이 언제나 자유로운 비즈니스가 있다면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또한 고정 지출비, 인건비라든가 가계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없이 그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건지 아니면 학위나 저처럼 자격을 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뭔가를 해도 힘든 세상에 학위나 경험 같은 것이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아보실 건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피부관리사로 25년 정도를 일했지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에 굉장히 철벽을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샵에는 많은 분들이 오세요. 특히 보험하는 언니, 화장품 판매하는 언니, 그 다음에 자영업하는 언니. 왜? 여자들도요. 본인이 뭔가 소득이 있고 있기 때문에 가꿔야 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주부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대 흐름상 막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이 미래학자들이 책으로 제가 알기 처음부터 많은 책들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책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내일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겠지. 근데 저 맨 밑에 영국 총리 토니 브레어가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와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훌륭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만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통으로 연결시켜주는 일이었고요. 점포가 없어도 된대요. 저처럼 월세, 인건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중간 유통 관리 마진을 줄여서 어떻게 직거래이기 때문에 걸 거려서 회원들이라든가 제품에 더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회원들에게 보답을 함으로써 그 회원들이 꾸준히 먹고 쓰므로 해서 뭔가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 나에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마케팅 회사는 어떤 건지 기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또한 믿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내가 내 자체에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기관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재무 구조가 안정되고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직업으로 갖기 위해서는 보상 플랜이 공정한지를 제대로 알아보라고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을 찾아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시간적 자유, 그다음에 부업 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샵을 하면서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고 네, 이거를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이 회사의 안정성이었어요. 저는 제가 나름 피부관리실에 지금도 원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문을 닫고 피부샵을 그만두면 제 밑에 있는 실장님들은 졸지에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처럼 위태위태한 원장이 아닌 건강하지 않는 원장이 아닌 뭔가 안전한 회사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피부샵에도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름만 바꿔서 케이스만 바꿔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되고 탁월성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봤어요. 또한 수익. 제가 샵을 차린 이유가 내가 일한 만큼의 수익을 못 받아갔기 때문에 차린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수익을 내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 줄 수 있는지를 네, 한번 들여다봤고요. 네 번째는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더라도 내가 뭔가 그 시스템에서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고 경험만큼 내가 배운 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봤더니 네, 제가 선택한 회사의 그룹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여기서 네,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유맵에 들려있는, 자, 유맵은 다 아시죠? 유니스타즈만의 자랑스러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여기에 보면 교재, 학습 영상이 있습니다. 제품, 회사, 보상 플랜, 또한 내가 궁금한 거, 그 다음에 건강 정보, 내가 관계 시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천 도서 같은 것들을 이 유맵에서 모든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지방에 갈 때나 어딜 갈 때도 아무 곳에서도 이거를 제가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맨 밑에 세포는 세포 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모아두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결핍 상태가 오면 부족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내 염증 독소와 같은 불필요한 물질을 포식해서 분해시켜버립니다. 우리 해독이라든가 크린 하신 분들은 조금 설명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기 맨 뒤에 손 먼저 드신 분. 네, 맞습니다. 리더님은 저랑 조금 이따 잠깐 봬요. 네, 리포좀이라고. 이런 저희가 솔직히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모를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꼭 요거를 활용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만난 제가 피부샵 경력 가격증이 있고 경력이 많아도 왜 내가 이런 유산화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마이로렌치 박사 유산화 창립자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항상 이 쓰는 말을 저는 고통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을 만나서 제가 앓고 있던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영양제를 오래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에너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영양 보충으로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 100세, 120세 세대라고 자꾸 보험하신 언니들이 뭐 이렇게 늘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건강하게 짧고 굵게 진짜 재밌게 살고 싶거든요. 이분을 만나서 제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분께서 1974년부터 네, 세포과학 기술을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체 배양에 성공하시고 그 배양 성공하신 걸로 예,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영양 상태를 세포에게 공급하는 기술을 가지고 네, 유산화를 만드셨습니다. 특히 1992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는데요. 1974년부터 만든 모태로 된 바이러스 진단시약이든 세포 속에 영향을 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아까 고통과 질병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인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고 전 세계 25개국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체 생산이지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FDA 의약품 제조 기준을 준수하는 최상의 제품들을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산화에서 유산화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기관에서 검증된 제품력으로 받은 인증 마크예요. 특히 의사들이 보는 캐나다, 미국에서 보는 CPS PDR에 등재되어 있고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크 특허 기술력을 네,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뉴트리션도 제품도 영양제도 좋지만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니까 제가 아무래도 화장품계에 피부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체험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만의 특별함. 자, 제가 지금 화장품 얘기도 했지만 아, 9월에 우리가 지금 밖에 지금 디피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들어있는 셀라비브 화장품 새 신제품 라인이 출시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제품을 네 먼저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획기적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회사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체의학의 선두주자인 세계적인 암치료센터인 사노비브가 멕시코의 네, 병원으로 승인돼서 있고요. 또한 요즘 네, 올림픽 시즌이죠. 파리에서 이 유산화, 팀 유산화 선수들이 지금도 파리에서 체력 향상을 위해서 본인들의 기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믿고 신뢰하게 먹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저도 몸이 재산이었거든요. 제가 돈 벌기 위한 도구가 근데 운동선수들을 선택한 거 보니까 똑똑하신 분만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똑똑하지는 못했지만 친구를 잘 만나서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먹고 지금 여러분 앞에도 서서 이런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유산화 제품에 굉장히 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네, 대한민국 메디컬 센터에서 6년 연속 계속 상을 받고 있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좋았던 게 이 컨슈머 랩이라는 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3기관에서 네, 속과 거치, 순도와 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들어있고 그 효능 효과가 하는지를 네, 검사해서 올려주는 이 소비자 단체 컨슈머에서 네, 늘 신뢰받고 있는 제품력이라 누구에게도 네, 자신 있게 권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검증되지 않는 기업 제품 걱정 혹시 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오늘 신규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차이가 보이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제품에 우수한 제품을 섭취해보시고 써보시고 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이 유산화의 제품을 가지고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뉴트리션, 그 다음에 크린 다이어트, 화장품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이 세 분류에 대한 제가 가졌던 네, 체험 사례입니다. 저희 친구 신랑의 그 건강검진표예요. 여기 보시면 2012년, 13년, 14년에 뭐가 많이 써 있어요. 그쵸? 이분이 지금 현재 57세. 이분이 그래서 고혈압, 당뇨, 뭐, 콜레스테롤. 근데 2014년쯤 말에, 15년 초쯤인가요? 그때 유산화 제품을 먹고 예, 크린 다이어트를 하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드시고 계는데 이 의사 소견이 저렇게 항상 나와요. 검진, 주기적인 검진. 제 치석 치료는 유산화로 치약이 그때 이때는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치약을 쓰신 후기를 제가 다음에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또한 크린 다이어트로 이 속에 저도 있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고 네, 체력을 라인을 예쁘게 만들고 뭔가 좀 저희 맨 밑에 있는 남자분 배가 저희 신랑 배인데요. 정말 배가 항상 막다리 될 정도로 저렇게 배가 불러 있었는데 저희 신랑은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크린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신랑이 솔직히 유전력이 있어서 B형 간염 보균자에다가 굉장히 아토피도 있고 굉장히 힘든 비염도 심했었는데 유산화를 만나서 지금은 굉장한 건강한 몸으로 하도 많이 제가 영양제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요즘은 소주 3병도 안 취하고 먹는다고 그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20몇 년 동안 접했던 화장품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이런 화장품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포에게 바로 넣어주는 인셀리전스 기술력으로 저 또 한 번 더 놀란 것이 무파라벤, 안정성. 무엇보다도 화장품은요, 기능적이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해야 됩니다. 차별화되지 않으면요. 진짜 화장품 메이커도 다 모르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73년생이고요. 올해 52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자랑 좀 할게요. 모공이 41살로 나왔고요. 주름도 41살, 탄력도 41살, 피부결 42세. 근데 주름은 조금, 네. 그래서 제가 셀라비브를 쓰고 나서 임상으로 일부러, 네, 밖에 있는 피부관리 그 테스트지를 한번 받아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써보시고 한번 검사해보세요. 정말 저는 이걸 저 늘 들고 다녀요. 저보고 맨날 그래요.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왜 늙지도 않아? 그러면은 저 이거 보여줘요. 화장품 쓸 거면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말고 자꾸 물어보지만 말고. 그래서 저는 유산을 만나서 네 회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갖고 싶다면 네 브랜드 체험하십시오. 아이들 건강, 욕실에서 가족들이 쓰는 제품, 그다음에 바르는 거, 먹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을 연구하고요, 개발하고요, 생산까지 해서 유통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통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요, 회사도 같지만 회원과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제품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품 사용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거짓이 아닌 내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는 일만 하시면 유산하는 네, 멋진 비즈니스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제일 아까 처음 봤던 그 연평도 사진 보이시죠? 그 친구도 아빠가 같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은요 같이 이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면 2년 갔다가 2년 후에 만났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어디서 만나요. 그 친구로부터 유산화 소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굴을 따고 망둥어 낚시를 했던 그 친구가 저랑 이 유산화를 소개하면서 우리 유산화 먹고 쓰면서 한 10년 후에 연금처럼 왜냐면 아빠가 둘 다 군이었으니까 연금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200만 원 벌면 우리 안 하진 않을 이유 있을까 해서 둘이 시작했던 것이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만 원의 연금 소득을 받고 있을까요? 네, 더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처럼 10년 뭐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입하신 분, 1년 되신 분, 6개월 되신 분도 자산소득 1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유산화의 네, 보상이 있습니다. 연금 30년 300만 원 부면 받을 수 있대요. 이왕이면 100만 원 받으면서 받으면 더 좋죠. 그렇죠? 주식도 배당금 받으면서 100만 원 더 받으시면 나쁠 거 없잖아요. 하지만 임대소득, 요즘 제가 자영업을 했잖아요. 주변에 빈 상가가 너무너무 많고요. 자영업들이 폐업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대출받은 걸 상환을 못해서 개인 파산이나 회생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더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유산화의 직급에 빌더라는 직급이 있는데 이것을 4주 연속을 하면 100만 원 이상의 자산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아갈 수 있는 보상 네 제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유산화만의 탄탄하고 공정한 수익 구조예요. 누구나 똑같이 20%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이나 저처럼 10년 된 사람이나 누구나 똑같이 20%를 동등하게 주고요. 또한 제가 이게 만약에 마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샵에 오는 방판을 하시는 화장품 언니든 보험 하시는 언니든 항상 25일쯤 와가지고 자기야 나 마감해야 되는데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화장품 하나 이거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마감에 대한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유산화는 마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든 파트너분들이든 자동적으로 샴푸 하나든 헬스팩 하나든 주기적으로 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된다고 해요. 저는 피부샵을 그만뒀지만 제가 피부샵을 부업으로 하면서 헬스팩을 알리고 시산백을 알리고 화장품을 알렸던 분들이 제가 샵을 하지 않아도 자동주문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먹고 쓰기에 저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화는 추가 센터로 윈윈하면 성장한다라는 말은 가게가 하나일 때와 세 개일 때와 열 개일 때 어떤 소득이 더 많아질까요? 이왕이면 커피숍도 내가 사장으로 열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많겠죠. 그렇다면 유산화도 추가 센터를 계속 늘려가면서 혼자가 아닌 솔직히 피부샵이나 뭐 커피숍은 나 혼자 돈 버는 거지만 유산화는 추가 센터로 인해서 나 혼자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윈윈하면서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자꾸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유산화 비즈니스
자,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스타터킷이라고 하는 평생 회원가입비 2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2만 원만, 2만 원을 내시면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가이드북과 제품을 알아가는 네, 에브리데이 가이드북을 두 권을 줍니다. 그 두 권을 정독하시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가게 하나일 때와 세 개일 때 조건이 다른데요. 가게 하나를 오픈하게 되면은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영양제라든가 오메가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탁월한 화장품 정도를 한 200포인트 가격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를 내가 한 달 동안 체험하면 가게 하나가 열립니다. 자동으로. 근데 저는 몸이 좀 아팠고 그 다음에 크린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 번에 한 3개월치를 구매하니까 저렇게 가게 3개가 온라인상에 가게 3개가 열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문미영 써있고 001, 002, 003 이건 뭘까? 여기서 어떻게 수입을 받아가는 거가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숫자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노동 수입을 했겠죠. 이 보상 플랜을 이해하는데 한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냥 먹고 쓰고 그냥 알리기만 했어. 언니 너무 좋아. 너 모습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알리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가게 하나로 할지 세 개를 할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후원수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산화는 지금 여기 보시면 나를 비롯해서 양쪽으로 A, B, C, D가 나눠져 있죠. 근데 유산화는 바이러니 방식이라는 네, 보상 플랜을 채택해서 나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산화의 보상 플랜, 후원수당의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나로 인해서 올라오는 모든 내 하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내 점수를 가지고 주정산 주지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복 후원 수당이에요. 무한기피라고 써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나 문미영이라는 내가 A라는 언니에게 언니 이렇게 나처럼 먹은 거 한번 한 달치 먹어봐 했더니 200포인트를 구매했어요. 그때 그 언니가 먹어보고 나 너무 괜찮다 해서 B 언니한테 전달했어요. B 언니가 나 이거 화장품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동생한 C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럼 C 언니도 B 언니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부라인에 있는 모든 점수가 나에게 공유되는 거고요. 나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D는 C에게, C는 B에게, B는 A에게 모든 걸쳐있는 모든 분에게 저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함께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이 없고 100단계든 1000단계도 무한 깊이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상 플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실적의 20%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누구나 똑같이 주는데요. 저희 아빠가 군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삼각형 구조가 그게 있더라고요. 뭐 사단장, 뭐 연대장, 대대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월급도 다 연수 따라 틀리고 다 뭐든지 차별화되는데 유산화는요 저처럼 10년 했든 20년 했든 아니면 지금 시작한 분이든 누구나 똑같이 경력이나 직급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작은 쪽에 20%를 준다고 해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A회사를 다녔는데 자기가 200만 원을 팔았는데 수당을 얼마 받았어? 했더니 거의 못 받고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두 분한테 나 먹는 것처럼 소개했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던데? 그랬더니 대단하다. 나는 이제껏 6개월 다녔는데 한 번도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의 이렇게 수당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 그렇다면 가게 하나였을 때와 세 개였을 때에 자 저 밑에 써 있죠. 총 23만 원과 46만 원. 가게 하나였을 때는 똑같은 조건일 때 23만 원이지만 가게 세 개였을 때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점수인데 46만 원. 자 유산화는요 바이러니 방식에서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게 하나일 때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좌우밖에 못 내려가요. 그렇지만 가게 세 개였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A, B가 올려주는 1,500점, C, D가 올려주는 1,000점을 가게 하나일 때는 23만 원. 자, 20%라 그랬죠? 천, 작은 쪽이 20%니까 1,000점이 20%, 네, 1,150원 환율로 해서 23만 원을 받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가게 3개일 때는 모든 가게 좌우로 배치를 나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인데도 네, 4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가게를 선택해야 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유산화에 정말 좋은,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처럼 마감이 아닌 내가 스스로 샴푸 하나를 쓰든 치약 하나를 사든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올려온 점수를 1점이라도 단 1점이라도 회사에서는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고요.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잔여 실적을 이월해 줍니다. 그래서 소실적에 20%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 1,500점, 1,000점인데 작은 쪽에 점수를 주고 나니 500점이 남았잖아요. 그 500점을 다음 주 시작점으로 스타트업을 주기 때문에 정말 회사가 투명하고 신뢰를 갖게끔 해주는 이런 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비즈니스 센터로 무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요, 모든 것이 유산화는 무한 깊이고 무한 실적 2월이고 네, 다 무한으로 주지만 단 하나 무한 수입을 받아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제한을 둡니다. 점수의 제한. 가게 하나당 5,000점이라는 점수가 차게 되면은 더 이상 공유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무한 수입을 받아가기 위한 회사의 큰 그림이 숨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게 하나당 5,000점이 땅 차는 주가 되면 가게 3개보다 4개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네, 가게 하나를 더 줍니다. 또 가게 하나에서 5,000점 다음 주에 땅 차면 가게 하나를 또 줍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당 두 개씩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제공하는데요. 이 두 개를 내 가게 옆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저 A라인에 열심히 하는 친구 라인에 쭉 제일 밑에 가서 내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인 중간중간에 있는 파트너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내 가게를 오픈하고 네 번째 가게를 오픈하고 거기서 올려오는 점수를 나에게 2번, 1번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모든 것이 공유가 됩니다.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더 무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유산의 큰 그림의 보상 플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거 왜 점수를 왜 제한을 줘? 그랬는데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땅 한 가지 제한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저렇게 4개, 5, 6, 7, 8, 9 무한 수익 받아갈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 200만 원 연금소득 받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설명을 해주실 때 솔직히 안 와닿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와닿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억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왜냐하면 저도 가게를 꽤 많이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나는 네, 비즈니스입니다. 보너스는요, 유산에서 주는 보너스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보너스 제도는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면 좋군요. 안 해도 네, 일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보너스 제도의 제일 제가 이것 때문에 솔직히 유산한 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평도에서 같이 굴을 따고 조개를 캐던 친구가 저와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요, 내가 가입일로 56일 안에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헬스백 하나를 먹든 화장품 하나를 쓰든 모든 나를 통해 소개받은 소비자든 사업자들이 56일 안에 4명 이상과 1600점 포인트를 달성하면요, 내 자격이 달성되는 거예요. 제한이 있죠. 56일. 근데 56일 멀면 가까우면 갖고 멀면 멀지만 저는 제가 해독 다이어트로 그러니까 크린 다이어트로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제가 뭔가 변화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꾸 뭘 먹었냐고 물어봐서 그냥 알렸는데 그게 네 분이 그냥 금세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처럼 효과 보려면 똑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저 먹은 것처럼 똑같이 권해줬어요. 먹을 거면 먹고 말 거면 말고 막 사정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럼 나랑 똑같이 이렇게 먹어봐 했더니 그 네 분을 통해서 저는 이 자격 달성을 했고요. 제 친구도 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제가 먹고 쓴 점수를 포함해서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하고 저도 했더니 회사에서 저 같은 인재를 알아본 것 같아요. 잘 키웠다고 잘 소개했다고 그 제 후원수당의 10에서 15%를 뺏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회사에서 나 같은 사람을 잘 소개해줬다고 보너스로 제 친구에게 주고 있어요. 괜찮죠? 그 친구가 보면 명수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탐이 납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은 거니까 이왕이면 해보자 하고 저희 파트너들하고 꼭 이거를 같이 뛰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요. 책임 보너스고요. 평생 보너스예요. 함께 나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 맞춰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파트너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8주 안에 저는 4명은 너무 힘들고요. 4명은 했지만 점수가 800점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800점이라도 했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고 네 PPS 자격이라고 10%짜리를 네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있어요. 나는 이거를 그때 당시 가입 당시에는 와닿지 않아서 안 했어요. 근데 내 파트너는 저처럼 좀 뭔가 사업을 아는 사람 같아요. 와서 했어요. 근데 그 보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회사는요. 나는 못했지만 내가 후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게끔 이 사람이 더 비전을 보게끔 네, 했다면 내 파트너가 PPPS를 했다면 5%를 주고요. PPS를 했다면 2.5%라는 보너스를 줍니다.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편생 매칭 보너스와 리더십 보너스는 골드 이상 리더님들에게 주는 보너스예요. 이거는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한 2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보너스입니다. 또한 자동 주문 맥스 보너스라고 하죠. 이거는 후원수당 25%를 추가로 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5,000 점수가 땅 차면 추가 비즈니스 스타를 준다고 했죠. 추가 비즈니스를 땅 매출을 올린 것이 아니라 자동 구매로 인해서 올라오는 5,000점이 타게 되면 또 하나의 보너스를 주십니다. 제가 측근에 있는 친한 우르비님이 이걸 매주 매 받고 있어서 너무 부러운 분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거를 받아보지 못해서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트 보너스는요. 얼마 전에 저희 탑 리더님들이 몇 분 받으셨죠? 네, 전 세계의 탑 리더들, 엘리트 리더님들에게 주는 보너스인데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BC로, 3BC로 아니면 나는 그냥 소비자로 유산화 라이프 스타일만 건강을 챙기면서 유산화 제품을 접하실 건지 아니면 나는 가게 하나로 시작할 건지 세 개로 시작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지만 이왕이면 많은 것을 받아가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또한 한 개의 비즈니스라면 예, 실적 점수 100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헬스팩 하나, 오메가3 하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를 수 있는 영양크림 하나면 딱 100점이더라고요. 이 정도는 먹고 쓰실 수 있죠. 100점만 유지한다면은 네. 수당을 받아 가실 수 있고요. 두 개 이상을 했는데 우리는 세 개죠. 세 개의 센터를 유지한다면 네. 200점. 식구들 먹는 바디 제품, 화장품, 영양제만 조금만 챙겨 먹는다 해도 이 모든 것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게가 7개, 8개, 10개인 분들도 똑같이 네, 2개 이상의 200점만 유지하신다면 이 모든 비즈니스 보너스부터 후원수당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사업을 제대로 네, 들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피부샵을 하면서 부업으로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돈도 벌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루비라는 직급에도 있는데 유산화에서는 매년 여행 프로모션을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여행 프로모션을 달성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마다 아빠 따라서 이사를 다녀서 그런지 이제 옛날에는 이사가 지겨운데 이제는 조금만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곳을 자꾸 떠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지금도 지금 끝났죠. 후쿠오카 프로모션도 3인 달성을 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서밋도 저를 소개해준 친구와 함께 정말 누리고 왔고요. 제가 다음 내년에 있을 미국 컨벤션 겹쳐서 있는 우리 크로스 라스베가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년 유산화가 특별한 여행을 보내주기 때문에 제 돈 들이지 않고 제가 힘들지 않고 열심히 사업만 한다면 여행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주도 프로모션, 아니, 거제도 프로모션 3인 달성을 하고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희, 네. 35년 해병대 전역하신 예, 빵빵한 연금을 받아가시면서 살고 계신 포스드 군인 같죠? 저 모자도 저기 해병대 모자예요. 미치겠어요. 정말 저런 그 본인의 자긍심 그건 있으니까 솔직히 이때까지 사셨던 것도 있고 저희 아빠가 80이시거든요. 올해 너무나 건강하세요. 저 선글라스도요 한 30년 넘게 되신 것 같은데 꼭 쓰고 다니세요. 저희 엄마랑 아빠를 처음으로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저희 아빠가 이 여행 오시기 전에도 전날에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면 혹시 나 뭐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너 이상한 회사 아니 기술 가르쳐놨더니 그냥 돈이나 벌지 영양제는 그냥 먹고 몸만 관리하지 뭐 그 일을 하겠다고 했던 분이 오셔서요. 저 유산화에서 가는 여행을 가시면 가방부터 간식부터 옷부터 다 주시거든요. 저걸 솔직히 뺏어다가 다른 분을 드리고 싶었어요. 간식까지 다 챙겨가셨어요. 정말 진짜 요만한 과자까지 두 분이 입고 있는 잠바에 가방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때 양력 생일이 요 거제도 프로모션 기간이었어요. 근데 만찬을 즐기고 왔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저기 홍구마 지사장님께서 케이크와 저 편지 엽서를 넣어놓고 가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인 회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크루즈 여행을 하고 저희 신랑하고 크루즈를 갔을 때 크루즈 아래서도 이렇게 감동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신랑 생일이라고. 근데 요번에 저희 우리 엄마는요. 한 번은 제가 그래요. 이거 받자마자 다음은 어디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은? 글쎄? 라고 해서 제가 이걸 보내드렸어요. 카톡에. 자, 후쿠오카 안내. 저 후쿠오카 가는데 엄마 아빠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5분이 뭐예요? 거의 1분도 안 돼서 저 두 분 다 저렇게 여권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나 갈 거야 이러고. 그래서 우리 아빠 하시는 말씀이 나 이번에는 지팡이 안 짚고 갈 거니까 영양제 좀 더 보내라 좀 더 먹게. 그래서 저렇게 고지식한 군생활 30몇 년 하신 분의 개념을 제가 유산화 여행을 통해서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유산화 여행을 통해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솔직히 이렇게 뭐 아파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지만 지금 급변하게 그러니까 솔직히 가는 건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제 주위에 요즘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계셔서 아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모시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요즘은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그 후쿠오카 이제 달성했으니 그 다음은 어디야? 라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많이 가봤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유산화에서 가는 여행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지금 저도 제주도 프로모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저 나름대로의 뿌듯함이 있어서 요거를 조금 넣어봤어요. 제가 저번 유캠프 때 가서 받았던 그런 최고의 순간이었는데요. 저희 파트너들이 이 플라이어가 뜨니까 스폰서님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유산화 명예의 전당에 오른 증거야 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리더분들에게 유산화가 수여하는 리그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신 성과를 축하하며 평생의 공로를 인정해드리는 레코니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 파트너가 아닌 내가 직접 후원하고 내 직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네, 점수. 발생되는 점수, 그 다음에 그분들의 주문 건수,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뭔가 혼자 스스로 조금 뭉클했던 게 직접 후원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승급을 계산해서 그 계산이 점수가 차면 이런 프리미엄 리그에 오를 수 있는 이런
플라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승급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죠? 저 10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도 전달했고 아름답도록 피부 관리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셀럽이브도 많이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함께 부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뭔가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업을 많이 알렸다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뿌듯함이 있었어요. 이거 상을 받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파트너들과 형제라이 분들과 저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조금 좀 자랑하고 싶어서 네 플라이어를 넣어봤습니다. 이거는요 직급 상관 감사합니다. 직급 상관 없어요. 경력 연차 상관 없어요. 누구라도 내가 많은 분들에게 유산화를 알리고 유산화와 함께 하고 싶다고 전달하시고 유산화를 하게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게끔 전달만 하시면 누구라도 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자, 제가 눈 저 전 아시죠? 알아보시죠? 제가 피부샵을 할 때 이 위에 계신 옆에 계신 저를 옆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계신 이 두 분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 그냥 먹고 건강하면 저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라고 정말 오래 튕겼어요. 1년 반을 튕겼어요. 정말 그랬었는데 제가 재작년 그로스에 가면서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신전 앞에서 만찬을 즐기면서 어떻게 우연히 찾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들과 사진을 찍었던 10년 전과 10년 후 사진 어때요? 더 예뻐졌죠? 네, 유산화를 만나고 세련되지고 예뻐지고 저는 정말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침 8시에 피부샵에 가서 밤 8시, 9시에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누구의 말도 누구의 기도 들리지 않고 제 일만 열심히 평생 해서 평생 직업으로 돈을 벌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극 아이의 수줍음도 많고 솔직히 저는 피부샵에 오면 상담도 잘 안 해요. 거의 소개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저기 누가 소개해 주는데 그럼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네. 그리고 똑같이 상담을 많이 안 했던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유산화를 만나서 제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젊어지고 있고요. 건강해지고 있고요. 그 수준 많던 사람이 이런 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을 만나서 제가 정말 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닙니다. 진짜 너무 그러니까 한 번씩 안 가면 서운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정주의 스폰서님과 영국과 산토리니를 다녀오면서 자꾸 이 사진을 보면서 추억이 자꾸 되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달성하고 싶고 자꾸 같이 떠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는데 괜찮죠? 유산화 괜찮죠? 네. 자, 저는 저 두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달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진심으로 날 생각하는 마음.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에 찬 믿음과 그 믿음을 실행시키는 노력만 있다면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권현지 스폰서님이 맨날 저에게 와서 하실 수 있어요.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정주희 스폰서님께서 항상 믿어주셨고 알려주셨고 성공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항상 손을 잡아주셨던 그런 문구가 생각나서 넣었던 기억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저처럼 모르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진 퀄리티를 가지고 평생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셔요. 그럼 제대로 알아보시려면 지금 이곳에서는 약간의 맛배기라고 하면 우리 김규수 원장님이 하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네, 석세스 코어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희 파트너의 신랑도 저희 신랑도 가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의 도움이 많이 된다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얼마 지금 8월 10일까지인가요? 티켓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축하받았던 그 유캠프 최초의 그룹이진 그룹인 유니스타즈의 유캠프에서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고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초청해서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꼭 한번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반성모드고 반성모드지만 이 글귀를 책상에 네, 붙여놓고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읽고 있습니다. 최선,
이름이 아니에요. 최선. 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최선이란 자기의 노력이 스스로를 감동시킬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말이다. 멋지죠? 혹시 여러분 제 오늘 사업 강의 어땠나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았나요? 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